오늘의 1분 너바 소식 고고! NBA.com 선정 MVP 순위입니다. 1위 제이슨 테이텀, 2위 야니스 아데토쿤보, 3위 니콜라 요키치 순이네요. 제임스 하든은 사람들이 자신을 브루클린에서 도망쳐 나온 이탈자라고 말하지만 다음 여름 케빈 듀란트도 브루클린을 떠나길 원하면서 자신이 여전히 이탈자인지에 대해 의문부호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듀란트와 브루클린에 함께 있을 당시 두 선수 사이에 간혹 마찰이 있었고 듀란트는 하든이 최고인 몸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군요. 또한 하든은 필라델피아로 넘어온 이후 2022년 플레이오프에서 마이애미에게 패에 탈락했을 때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든은 자신의 커리어에서 놓친 유일한 하나는 챔피언십이라고도 덧붙였네요. 마이애미는 디안젤로 러셀 영입에 조금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애미 구단은 부상자 리포트를 정확히 발표하지 않은 이유로 2만 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하네요. 카일 쿠즈마는 워싱턴과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23-24 시즌 플레이어 옵션을 거절하고 비제한적 FA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좌측 ACL이 찢어지는 부상에 대한 재활로 10개월 공백이 있었던 조 잉글스가 토요일 5대5 연습 경기를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다음 뉴올리언즈전 경기에 복귀할 전망이라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너바 소식 끝!